LS전선이 동해 사업장에 초고압 직류성전 해적 케이블 전용 공장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8월 LS 마린 솔루션을 인수한 후 해적 케이블 밸류체인을 완성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유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LS전선 동해 사업장. 172m, 63층 건물 높이의 수직 연속 압출 시스템 타워가 눈길을 끕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이 건물에선 케이블을 수직으로 놓고 작업해 절연체를 고르게 입힐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절연 피복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생산된 케이블을 따라가 보니 1만 톤의 케이블을 적재할 수 있는 턴테이블이 나옵니다. 생산이 완료된 케이블은 턴테이블에서 따리를 튼 뱀처럼 말려 있다가 갱웨이로 불리는 연결로를 통해 동해항에 정박된 포설선 위에 턴테이블로 옮겨집니다. 동해항에 가보니 LS 마린 솔루션의 8,000톤급 해적 케이블 포설선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보유한 해적 케이블 포설선입니다. 이 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DP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DP 시스템을 탑재하면 선박의 위치가 자동으로 보정돼 편리하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LS전선은 지난 8월 인수한 LS 마린 솔루션과 시너지를 내 해외 수주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LS전선은 생산, LS 마린 솔루션은 시공을 맡아 제조와 생산을 한 번에 수주하는 턴키 방식 수주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해상 풍력 시장에 이제 같이 진출하면서 시너지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완도 구간의 그 프로젝트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에도 비금도 태양광 그 케이블 포설에도 참여할 거고요. LS전선은 기존에 수주한 전력이 있는 대만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확대로 해저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해상 풍력 단지 증가로 전력망 건설을 추진하는 미국까지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